네, 중앙뉴스통신사 뉴스핌 장관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관 20주년을 맞아서 다산 의정대상이라는 정말 과분한 상을 받게 됐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뉴스핌이 여론을 선도하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그런 보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중요한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쭉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뉴스핌 장관 20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